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김경민입니다. 선생님 누구시죠? 타악기하는 안평강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또모 오케스트라가 시네마인 클래식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편했습니다. 라벨의 볼레로라는 곡을 이제 새롭게 들고 왔는데요. 볼레로 안에서 이제 스네어 드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와, 잠깐만. 한 번만 들려주세요. 템포가 흔들리는지, 그 리듬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엄청 집중을 해가지고 그 작은 소리를 딱 내야 된단 말이죠. 정말 많은 타악기 주자들이 볼레로 하면은 살짝 볼레로 하는 정도. 그러니까 타악기 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이제 일반 사람이 하는 건지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건지 이게 다르다. 아, 이거 완전 무조건 판단할 수 있고?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자. 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리듬인데 뭐가 어렵냐? 아닌가? 아,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못하게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네. 음악 전공자는요? 무조건 판단할 수 있어요. 100%? 네, 네. 대충 6주까지 갔네요. 수석 걸고? 아, 그럼요. 수석 걸고요? 네, 수석 걸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뭘요? 승경록 씨와 빈재훈 씨를 못 봤어요. 더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위해서 참가자분들 나와주세요. 1번이 안평강 수석. 저는 2번이... 아, 이거 완전 무조건 판단할 수 있고? 근데 저기 지금 가운데 자리 비어있는 거 보이세요? 한 분을 더 오셔야 넣으시나요? 돼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신선민 교수님을 제가 모셔봤습니다. 안평강 수석님은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가르쳤었던 제자인데 가장 큰 특징이 창의적인 거.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밤을 새서라도 해내는 그런 이별은 아니겠죠. 어떠세요? 오, 땀나요 지금 손에. 보이세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1번 타자입니다. 평강이가 떤 거 아니에요? 이게 평강이라면 좀 내가 많이 실망할 것 같긴 한데. 이건 약간 경민인 것 같은데. 그쵸. 네? 평강이 살짝 두꺼운 감이 있긴 했었던 거는 같은데, 그리고 좀 처음 시작할 때 좀 피아니 시시심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크지 않았나 싶긴. 한번 이제 계속 들어볼까요? 전공자가 네. 저렇게 연주를 하면은 4번 타자입니다.
어렵다. 왜냐면 2번하고 4번이 비슷했어요. 2번하고 4번이 전공자인 것 같은데 4번 같은 경우는 8분음표 액센트가 굉장히 심하게 들어갔는데 피아노 컨트롤은 그래도 2번보다는 4번이 조금 더 얇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고 저는 2번이 안평강수 것 같습니다. 나도 2번이 나도 2번이 안평강.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맞네. 와. 그렇죠. 아까 전에 뭘요? 이거 톤까지 듣는 거. 아, 저는 사실 이제 오빠 지켜보려고. 네, 그럼 2라운드. 2번 타자입니다. 그 16분음표 네. 자체가 몰려 있어요. 네. 3번 타자입니다. 깔끔하게 깔끔한데 네. 1라운드에 4번님이랑 좀 저는 느낌이 되게 비슷했어요. 1라운드에 4번님이 조금 긴장을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 좋긴 하네요. 4번 타자입니다. 아 이게 4번 같은데? 3번하고 4번이 지금 살짝 비슷했어요. 네 비슷. 아 어렵네요. 다시 느낌 3번이 조금 약간 얇으면서 예쁜 소리가 났고 4번 같은 경우가 남성적인 소리가 맞아. 났잖아요. 네. 4번이 안평강 수성인 거. 저도 4번을. 4번. 4번. 내가 춤을 맞췄네. 예쁘게. 와. 너 얘 너 왜 이렇게 뭐 리듬이 엉망이냐? 캐릭터를 생각하면 난 4번인데 4번이었어. 제일 잘한 건 3번이었어. 야! 거짓말하지 마요. 거짓말입니다. 너무 웃겨.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마지막 라운드 가겠습니다. 안평강인 것 같아요. 근데 리듬이 굉장히 깔끔했었던 것 같고 좀 너무 고르게 들렸었던 감은 있었는데 그런데 뭐 그러는 아니에요? 약간 상민이일 수도 있다. 약간 오상민. 변수가 있어. 다음 후보들을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들어볼까요? 네. 2번 소재입니다. 이건 약간 비전공자. 이거는 비전공자가 굉장히 잘 치고 싶어가지고 네, 맞아. 많이 노력을 해서 리듬이 조금 고르지가 않았었었고 너무 음악적인 네. 느낌이었어. 음악적. 3번 타자입니다. 1번이랑 3번이랑 이제 전공자. 스타일이 좀 달라요. 네. 두 명은. 8분음표의 액센트가 근데 이게 약간 음악적 해석인 것 같은데요. 3번이 안평강 같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1번이 안평강 수석인 것 같거든요. 피안시모 했을 때 그 느낌이 그냥 크게
발전이 돼서 똑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4번 타자입니다. 이건 비전공자. 네. 네. 저는 1번을 안평강 수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3번. 저도 3번. 공개하겠습니다. 네, 커튼 열어주세요. 이야! 오! 아무도 못 맞췄어? 일부러. 아! 역시. 역시 교수님만. 내가 맞췄다. 네. 1라운드랑 톤컬러가 똑같이 갔거든. 그게 1라운드랑 너무 3라운드랑 교수님 덕분에 지금 수석 자리 지키신 거예요? 네. 오늘을 기회로 수석을 바꿀 수 있는 바꿀 수 있었는데 네. 아쉽습니다. 네. 이 간단한 리듬에서도 그게 보이네요. 쉽지 않죠? 네, 쉽지가 않아서 인정합니다. 선생님이 또 계신 거에 또 제가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볼레로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연주를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저희 이렇게 오늘 볼레로 콘텐츠를 찍어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1월 28일, 1월 30일, 2월 8일 이렇게 시네마인 클래식 준비했으니까요. 이분 수석자리 어렵게 지켜내신 이 안평광 선생님과 함께 볼레로 보러 오세요.